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어느 날이었습니다. PC방에서 또 보고 있는데 메일이 왔어. 그때는 다음 메일이 유명했어. 메일로 뭐가 많이 와. 딱 왔어. 당신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오이씨 당연하지. 지금 보면 존나 병신. 지금 같으면 그냥 찢어버리지 그냥. 스팸이지 그냥. 그때는 그런 지금처럼 스팸 개념이 없던 시대야. 그리고 내가 어리고 순진하고 멍청했기 때문에 세상을 몰랐을 때 딱 흘리겠어. 당신은 행운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 엄청난 불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딱 들어가. 영어로 있어. 잘라 있고 메인 사진에 그 있지 반도체 아저씨 있지. 흰 거 쓰고 눈만 빼꼼 나가지고 뭐 씨 보고 있는 거 있다가 외국가 나오면 그 반도체 아저씨 뭐 반도체 보고 있잖아 이렇게 막 어? 그 아저씨 딱 있고 뒷배경에 삼각형 피라미드 있지. 피라미드인데 이제 그 이집트 피라미드 말고 그 유리로 된 게 있지. 쫙 있는데 그 반도체 탁 뭐 보고 있어. 그러고 쫙 영어로 된 게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처럼 뭐 그런 번역기도 없어요. 오씨 뭐 있는가 보다. 설명 적어놨어. 먼저 이 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만약에 그 밑에 누군가가 투자를 하면 당신은 위에 그 뿌리가 되는 거야. 가면 뿌리가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 투자를 하면 10%를 당신이 해줘. 그러니까 당신은 미리 할수록 유리하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 적어놨어. 60만 원만 딱 붙이면 된대. 60만 원이고 그래갖고 그림 다 있어. 한 명이 딱 있고 밑에 다섯 명 있고 15명 쫙 뿌리가 쫙 있어. 상상을 해보시라고. 수만 명이 당신에게 10%씩을 그걸 줄 수밖에 없는 매트릭스 구조래. 60만 원 고민하는 게 내가 한 달 월급 120인데 60 존나 큰 돈인데 60. 근데 딱 전화번호가 딱 있는데 못 믿겠으면 전화하시라고. 문자 처음에 나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안녕하세요. 저 메일 받았는데 그 매트릭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잘하셨다고 문자로. 그럼 확 설명해줘 문자로. 60만 원 붙이면 전화번호도 공개되어 있고 전화도 하시면 좀 뭐 내가 목소리 인정해드린다고. 아, 괜찮습니다. 뭐 목소리까지 들을 필요 진짜 아닙니다. 전화번호까지 깠는데 뭐 이거 어떤 거야? 60만 원 가면 무조건 이거 되냐고. 오케이 가면 입금해래. 그리고 고민도 별로 안 했어. 하루 딱 고민하니까. 생각해봐. 지금은 당연히 다단계라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매트릭스 대한민국 자체에 그런 개념이 없을 때야. 60만 원만 딱 고민하다가 계좌번호 딱 넣었어. 딱 넣으니까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면 연락 드릴 테니 지속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일주일 지났어. 일주일이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자 스무스에 보냈지. 혹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때 그 60만 보내신 분이죠? 지금 엄청 바쁜 게 지금 일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좀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3주가 지났네. 문자 또 스무스하게 보냈지. 보내니까 답이 안 오는 거야. 이상하네. 왜 답이 안 올까? 그럼 한 5일 기다려도 또 문자 보냈어. 답이 없는 거야. 그냥 막 치는 거야. 한 달 지나고 답이 없길래 문자를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가 귀찮은 듯이 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니까 왜 그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짜. 뭐 이런 느낌이야. 한 달인데 너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요. 진짜 이게 지금 준비 다 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갖고 한 3주 더 기다렸어. 연락했어. 답이 없어. 두 달 기다렸어. 답이 없어. 석 달 답이 없어. 없더라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신종 사기 수법 피라미드 사기 다단계 사기가 기승이 치고 있습니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 60만 원! 그때 깨달았죠. 쉽게 돈 버는 건 없다. 그때부터 남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지 않고 오로지 나만 보자. 내 혼자서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아프가 TV를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모든 걸 세상을 믿지 않고 정부를 믿지 않고 사람 아무도 안 믿습니다.